자, 오늘 네. 식재료는 바로 우엉입니다. 네. 봄에 먹으면 좋은 뿌리채소 우엉인데요. 네. 우엉을 보통 이렇게 껍질 벗겨져서 물에 그냥 담궈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엉은 사실 껍질째로 사시는 게 좋거든요. 이 우엉 껍질에는 알칼로이드한 성분이 있어서 네. 되게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껍질째 사셔서 칼등으로 이렇게 살살살 벗겨서 좀 껍질 부분이 좀 남게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필러로 다 하얗게 벗겨버리면 매끈하기는 하지만 영양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껍질 칼등으로 살살 문질러서 씻은 우엉을 한번 채 썰어 볼 텐데요. 네. 보통 채 썰 때는 이게 둥글잖아요. 굴러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딱 해서 편편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주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채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조금 가늘게 썰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좀 너무 굵게 썰어지다 보면 우엉이 면적이 졸여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물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조금 퍼석한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살캉살캉하고 맛있는 우엉조림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너무 두껍지 않게 채 썰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준비를 해서요. 이렇게 두면 그냥 도마 위에다 그대로 두면 우엉이 색깔이 갈변되거든요. 갈변되죠. 네, 그래서 우엉은 써는 대로 바로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주시는 건데요. 물에다 담궈줄 때는 여기다 식초를 약간만 넣어주시면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시큼한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초물에다 살짝 담궈서 한번 씻은 다음에 요리에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채칼로 하게 되면 네. 좀 식감이 좀 덜하게 되죠. 근데 이게 가늘다 보니까요. 채칼로 하다 보면 손을 되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질하는 게 번거롭다 하실 때는 미리 준비되어진 네. 이렇게 사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칼보다는 채소를 이렇게 채 싸는 방법 이렇게 넣어서 하는 그런 기계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조금 준비해놔 봤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식초물에 준비가 되어진 거를 건져서 이렇게 준비해서 우엉을 먼저 손질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채 썰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네. 물에다가 건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이제 이 우엉을 이용해서 우엉조림을 이용해서 주먹밥도 만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마 위에서 먼저 같이 사용하는 네. 이 당근이랑 요거 한번 썰어서 준비를 네. 해놓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엉조림에 같이 잘라서 주먹밥 만드는 거에 쓰는 거에 당근을 조금 섞어줄 거거든요. 색감도 좀 당근이 살려주겠네요. 네, 그래서 우엉하고 같이 섞이면 또 살짝 볶아서 이용하면 이 캐로틴 흡수도 좋고요. 또 색감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송송송 썰어서 당근도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죠. 예. 그래서 한번 우엉조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달궈진 팬에 자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따끈하게 느껴질 정도로 달궈진 팬에다가 오늘은 포도씨유를 좀 둘러줄 거예요. 뭐 기름, 식용유 어떤 거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팬이 달궈지면 준비해놨던 물기를 좀 톡톡 털어서 물기를 좀 완전히 제거한 후에 여기에다가 우엉을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달궈진 팬에서 볶아주는데요. 처음에는 우엉이 지금 약간 색깔이 하얗잖아요. 이게 약간 투명해지는 느낌이 된다 싶을 정도로 한 1, 2분 정도를 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볶아주는 이유는 우엉을 그냥 그대로 여기에다가 물 붓고 간장 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우엉이 이미 부드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리는 시간이 오래되고 약간 질깃한 맛이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기름에다가 한 1, 2분 정도 볶아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고 나면 이미 이게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양념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훨씬 맛이 잘 배고 그리고 살캉살캉한 맛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팬을 둘러서 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한 1, 2분 정도 투명해질 네.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엉조림을 만든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냉장실에서 네. 이제 꺼내 먹잖아요. 네, 맞아요. 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림 반찬이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10일에서 2주 정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먹다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 때는 오늘처럼 이따 주먹밥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우엉은 아까 제가 껍질 부분에 성분이 되게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제 만든 더덕처럼 이 우엉에도 사포닌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우리 몸을 혈관 건강을 되게 좋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엉도 이렇게 해서 집에서 볶아서 요리로 반찬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먼저 집어 넣어줄 건데요. 간장을 먼저 넣을 거예요. 간장 한 스푼술 정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맛술. 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서 볶아줄 건데요. 졸여서 간이 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줄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졸일 때는 단맛이 나는 성분을 처음부터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맛이 나는 설탕이나 물엿이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넣다 보면 졸이는 과정에서 가장자리가 막 타면서 끈적끈적해지겠네. 네, 끈적끈적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지금 먼저 간장과 맛술과 물을 넣어서 충분히 양념이 배일 때까지 조금 끓여줄 거예요. 끓인 상태에서 나중에 거의 좀 간장 색깔이 좀 까맣까맣해지고 나면 그때 단맛을 나는 걸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한번 끓여보고요. 여기에 조금 끓는 동안 여기에다가 아까 김하고 당근 좀 주시겠어요? 그냥 마른 그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이렇게 해서 구워주는 거예요. 수분을 먼저 좀 날려주는 거예요? 네, 수분을 날려주면 김이 훨씬 바삭하고 그리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 그냥 처음 꺼낸 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좀 보관했다가 쓴다 할 때는 이렇게 팬에서 한 번만 구워주면 김이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약간 색깔도 약간 초록빛이 처음보다 조금 더 나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팬에다가 그대로 기름 좀 두르고요. 여기다가 주먹밥에 이용할 당근도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당근 곱게 다져서 볶아주면 되는데 당근 같은 성분, 당근은 기름에다 볶으면 카로틴 성분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생으로 당근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름에 볶아주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볶으면 색깔이 조금 변하니까 살짝만. 네, 볶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가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조금 뜨거울 수 있으니까 그릇에 담아서 약간 이렇게 펼쳐놓으면 조금 금방 약간 김이 향김 나가거든요. 식힐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도 이제 한번 구웠잖아요. 네. 그러면 가위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볼 건데 오늘 이따가 주먹밥 만들 때 삼각틀이나 손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를 때 두께를 생각하면 반 정도 이렇게 접어서 한번 구웠기 때문에 되게 잘 돼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한 번만 더 해주면 이렇게 반이 딱 가위가 필요 없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잘라줄 건데요. 두께를 어떻게 할 건지 주먹밥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두께를 조금 도톰하게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가위로 두께를 일정하게 잘라주면 좋고요. 만약에 조금 좁든지 두껍든지는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네, 맞추어서 주먹밥 크기에 맞추어서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된 김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한번 아까 그 조림을 네, 우엉 지금 조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네요. 네, 진해졌죠. 네. 여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까맣해지고 나면 여기에
올리고당 넣을 거예요. 보통 여기 올리고당이나 물엿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설탕보다는 이런 물엿이나 올리고당 넣어주시면 좋고요. 제가 조청을 사용을 해봤더니 네. 조청을 하고 나면 조금 약간 질깃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물엿이나 올리고당 추천해드려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해서 조리면서 단맛을 조금 내주고 싶을 때 마지막에 꿀을 조금만 넣어주면 또 향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맛이 나게 졸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우엉 양념이 간단하지만 네. 분량을 좀 제대로 알아야 네. 또 제대로 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가는 양념 분량을 꼭 잘 네.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단맛 넣고요. 조금만 더 졸여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불은 조금만 단맛이 들어간 다음에 불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졸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잘 졸여질 동안 네. 주먹밥을 좀 계속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우엉 조림 네. 미리 주먹밥에 들어갈 거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네. 그 도마를 한번 주시면 네. 그냥 이 길이대로 사용하면 좀 크죠. 삐져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당근 사이즈에 맞게 네. 이렇게 해서 주먹밥에 들어가기 좋게 좀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엉의 그 씹히는 느낌이 아삭아삭한 느낌이 다른 재료를 같이 곁들였을 때 되게 좋게 해요. 그래서 김밥에도 잘 어울리고요. 네. 또는 주먹밥이라든가 볶음밥 할 때도 이렇게 다져서 넣으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싹 떠서 흰밥에 얹어서 싹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준비 한번 해놔서 이제 따뜻한 밥이 있을 경우에 따뜻한 밥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밥이 식지 않게 지금 약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젖은 면보 같은 걸로 덮어놨어요. 네. 밥이 따뜻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조린 우엉 조림이 있으니까 네.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엉 조린 거 네. 당근. 이제 볶아놨죠. 이렇게 해서 소다지를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조금 네 참기름 향긋하게 하기 위해서 참기름 그리고 통깨까지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렇게 잘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3월달, 4월달 되면 네. 날이 좀 풀려서 가족들끼리 주말에 피크닉 많이 나가시거든요. 좋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김밥을 네. 많이 싸가셨는데 네. 김밥은 또 금방 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우엉을 활용해서 네. 주먹밥을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뭐 나가서 뭐 거기에서 있는 음식들을 사먹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엄마가 미리 준비해서 가면 정성도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또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가볍게 섞으시다가요. 참기름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조금 이게 섞일 수 있어서 네. 장갑을 끼고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부추 다시 송송 썬 거라든가 브로콜리 데쳐서 좀 남았을 때 초록 색깔을 넣어줘도 되게 색감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더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있는 다른 재료들을 색감을 좀 더 생각하셔서 넣으시면 되게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잘 섞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보통 틀을 먼저 이용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런 삼각틀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사이즈로 할 건지에 대한 거 생각하셔서 여기에다가 틀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는 거죠. 너무 위에까지 꽉 안 해도 괜찮나요? 네. 너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하면 되고요. 이렇게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너무 예쁘네요. 삼각형 모양의 네. 이렇게 김밥이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틀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비닐장갑 하나 더 주시면 제가 둥글게 뭉치는 것도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한입 크기로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해서 그냥 손으로 뭉쳐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뭉칠 때 좀 힘있게 이렇게 뭉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뭉쳐서 둥글게 뭉친 상태에서 둥글게 눌러주면서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둥근 형으로 해서 끝을 둥글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도 둥근 주먹밥을 만들 수가 있죠. 야, 이렇게 보니까 파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거에다가 아까 잘라놓은 김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띠를 둘러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파는 주먹밥 같죠? 어, 진짜로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 네,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둥근 원형 주먹밥에도 이렇게 해서 띠를 둘러주면 갈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드실 때는 그냥 이대로 드시면 되지만 야외 갈 때는 랩으로 한 랩으로 번만 싸서, 예. 싸서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엉 주먹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영양 만점인 우엉 주먹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네. 우엉 조림도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끓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우엉이 이제 아까 물엿이랑 넣고서 네. 이렇게 해서 잘 이제 까뭇하게 잘 졸여졌거든요. 네. 저으면서 마지막에 단맛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많이 눈으로 좀 보면서 졸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됐고요. 여기다가 통깨만 오케이. 넣어서 네,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 거의 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된 우엉조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눈으로만 봐도 이 네. 우엉에 양념이 잘 되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중불 정도에서 은근하게 졸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네, 완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엉 조림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뿌리 채소의 어떤 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네. 우리 우엉으로 우엉 조림과 우엉 주먹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아,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삼각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좋아하시는 걸로. 네. 네. 삼각? 네. 삼각으로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손으로 집어 먹어야 네, 되거든요. 네. 어? 주먹밥 한 개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네. 밥을 이렇게 한 움큼 넣는데도 네. 우엉에서도 수분이 나오고 당근에서도 수분이 나오면서 네. 이 밥이 막 들러붙어 딱딱한 게 아니라 찰지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참기름도 아까 들어갔었잖아요. 네네. 고소한 향이 퍼지니까 네. 우엉의 향과 참기름의 향과 그리고 김의 향이 절묘하게 어울리면서 네. 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이거 아까 우엉을 당근이랑 네. 다져서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씹히는 맛이 정말 감칠맛 나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느끼려고 싶으면은 작아서 금방 없어져서 네. 몸속으로 후루룩 들어가고 뭔가 네. 느끼려고 하면 후루룩 들어가고 그래서 네. 네. 계속 또 씹게 되는 그런 또 어떤 매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제가 그 매력을 이 조림으로서 제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였어. 우엉은 조림을 해서 먹어도 맛있고, 네. 이렇게 주먹밥을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이 우엉이라는 식재료는 혼자서만 빛나는 식재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먹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고, 네. 그리고 내가 김밥을 먹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김밥 안에서 가장 맛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엉인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엉은 어떤 식재료들과 함께 어울리면 네. 그 식재료들을 더욱 돋보이고 더욱 맞아요. 맛있게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꼭
주연이 아니라도 정말 훌륭하게 좋은 맛과 영양을 갖고 있는 우엉인데요. 보통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김밥 재료들 많이 안 넣고 고기 대신 우엉하고 뭐 달걀, 오이 정도만 넣어도 정말 간단한 김밥도 맞습니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으실 때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식탁을 좀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댁에서 한번 우엉조림 만들어서 이것저것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엉의 가장 큰 매력은 첫 맛보다 끝맛이 더 맛있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향기도 좀 남아서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뿌리채소다라고 하면 잘 손이 많이 안 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드시다 보면은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20년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할 수 있게 최우비 식탐표 보시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선생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맛있는 재료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태규 채널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